안녕하세요. 올레벤입니다. 오늘도 역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모지 인사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실제 현실에도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 속에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바로 남산타워를 이렇게 재현해 두었습니다. 뒤에 정자도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남산타워가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남산타워의 가장 큰 특징인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풍경도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정말 남산타워 느낌이 물씬 나죠. 오늘은 여기 남산타워에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독서가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사실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필요해서입니다. 저는 꾸준히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니까 저의 요즘에 가장 필요한 부분, 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어휘력과 문장력, 표현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휘력과 문장력, 표현력을 보충해 줄수 있는 가장 큰 보물 같은 보고가 바로 독서입니다. 저는 어떻게 독서를 했었는지 한번 해 볼게요. 성인의 독서도 당연히 있었지만, 독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렇게 딱히 옛날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독서 지도가 요즘처럼 잘 되어 있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은 세상을 아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책은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문학하고 위인전에 치우쳤어요. 그때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학을 많이 읽으면 문학은 재밌는 얘기들이 온통 많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의심이 들잖아요. 아니, 대부분 서양 문학을 많이 읽게 되고 서양 문학에 보면은 뭐 연애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불륜 얘기도 있고 범죄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왜 고전이고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일까? 필독서일까? 납득을 하지 못한 채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는 왜 문학만 읽었을까? 이렇게 인문학 서적도 많고 사상서도 많은데 그런 걸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좀더 나의 교양 수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인문학 서적만 열심히 읽었었죠. 저의 어렸을 때의 독서 방법은 사실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이나 위인전에 치우친 손에 닿는 대로 뭔가를 읽어야 될지 모르고 책을 읽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니, 왜 작가들은 책에는 맞는 말만 써 있을 텐데 왜 글처럼 살지 않지? 왜 한국 문학의 수많은 작가들은 친일파가 많고, 그리고 서양 고전을 쓴 작가들은 왜막 바람피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생 동안 하고 살았을까? 작가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책 읽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PPT를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저의 독서는 책의 본질, 책이 내포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읽었던 책은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의 내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면의 힘을 키워준다든지 기본적인 문해력이나 독해력을 키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륜에 관한 서양 고전이라든지 친일파가 쓴 한국 문학의 힘도 사실은 문학의 가치는 사람이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문학이 제 저의 반, 그러니까 저의 성격의 반은 문학이 저를 키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격 형성이나 아니면 저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나 대학생 때나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고민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독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이 많은 책을 한꺼번에 다 읽고 똑똑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한 한정적이고 이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빨리 어떻게 하면 잘 읽고 내가 이거를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독서를 할때 가장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빨리 잘 되는 독서는 없습니다. 독서는 천천히 누적되어 가지고 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니면 꾸준히 책을 읽으시는 것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독서량이 좀 적은 성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요. 내가 읽은 책한 권이 정답은 아니다. 내가 읽은 책한 권으로 모든 것을 알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성인분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은 없을 테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는 어떤 분야의 책한 권을 읽으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반박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독서 지도를 아이들한테 하실 때도 책한 권이 모든 정답을 쓴 것은 아니고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고전이나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담은 서적도 틀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주체는 나기 때문에 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책이 틀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가 정답이고 책의 내용은 마치 성서 같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작가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책을 읽지 않을 거야.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주체는 나고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책이 성서 같은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똑바로 잘 살아가는데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고 책도 나의 시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고전은 인류 공통의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뭐 2000년 전의 책, 300년 전의 책, 500년 전의 책을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나온 책들은 가치가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훈련이고 문해력을 갖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그 작가는 이미지를 그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또 독서는 작가가 제시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독자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사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년, 뭐 2000년 전의 책들, 그리고 뭐 몇백 년들의 작가들과 만나는 루트이기 때문에 시대를 넘는 가치, 인류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글 쓰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표현력과 어휘, 문학의 경우에는 진짜 중기적인 표현도 되게 많고 정말 창의적인 표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표현력을 습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표현을 보고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사고 훈련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 이런 표현이 이런 사고 과정에서 나왔구나를 이해하고 내가 창의적인 표현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오늘 사실 이 독서에 대해서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계발서 말고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기계발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자기계발서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에 너무 집중하시고 그것만 읽으시는 분들은 사실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문학 서적들,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나를 업데이트해야 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나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하는 조급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자기계발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도 좋지만, 요즘에 많이, 그래서 자기계발서 읽는 분들은 많지만 문학이 많이 외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학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그 단어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해석하고 작가가 의도하는 표현과 어휘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휘와 표현력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독해력 향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문학은 어떤 눈이 가득 온 어느 날을 묘사한다던가 아니면 달밤을 묘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다 다른 작가에 의해서 다 다른 표현으로 다 다른 감성으로 형상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읽음으로써 우리도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사고 훈련이 되어서 우리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계발서의 경우에는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하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룰을 정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학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없이 게으른 사람도 이유가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빠진 주인공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쫓아가는 사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문학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은 어떤 상황도 한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기계발서는 하면 안 되고 되는 것이 분명히 나눠지지만 문학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은 자기계발서도 시대를 넘어선 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트렌드를 타는 것이 자기계발서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읽은 자기계발서는 30년 뒤에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문학은 1000년 전에 문학이든지 아니면 몇백 년 전에 작가든지 지금 우리의 언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넘어선 인류 공통의 가치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문학을 읽고 우리 삶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독서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 세계문학 이나 한국 문학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과 본성, 선과 악이라는 원리를 문학에 잘 녹여내었다. 이런 문장이 항상 써 있는데요. 저는 이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계발서 말고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지식이 많다고 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과거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많은 지식, 엄청 많은 과학적인 논거를 가진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과연 지혜롭다고 할수 있는지 확신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양의 고전들을 읽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철학을 읽고 공자와 논어를 읽잖아요. 그 과거의 사람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소독 같은 것도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물만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 못해서 무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현대 문명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때에 비해서 더 지식은 많지만 과연 더 현명해졌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계발서 말고 문학을 꼭 읽어서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뭐 독서에 대해서 뭐 독서법이나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만 저는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 독서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한 거잖아요. 독서는 작가의 필요 조건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맥락이 아까 페이지에 보여드린 자기계발서 말고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지식이 많다고 깊은 것은 아니다와 좀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는 작가는 풍부한 어휘력과 풍부한 뭐 논리, 풍부한 표현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진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표현력은 덜 풍부할 수 있겠지만 더 독창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의 독서를 통해서 채워 나가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원칙이 있어요. 특히나 작가, 글을 쓰는 작가라면 원칙이 있습니다. 책에서 말을 하는 화자는 작가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아니고 정답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작가로서 자기만의 세계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을 읽으면서 의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논리로 판단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사고과정을 나만의 사고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노벨상을 받았다. 뭐 이렇다고 해서 권위에 복종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책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어도 절대 상관없습니다. 독서의 주체는 독자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독서의 주체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가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작가의 이전 작품들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독서의 주체가 사실은 독서하는 독자라고 생각해서 그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책을 읽을 때는 나의 경험을 투영해서 책을 읽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책에서는 나의 경험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서 책을 안으로 따라가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한다면 간접 경험을 한다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굉장히 평범한 원칙인데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남이 추천하는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읽기 싫은 책, 내가 자주 안 읽는 분야의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내그 확증,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읽는 분야의 책만 읽지 않도록 꼭 다양한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1, 2년 지나서 읽는 것도 좋지만 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을 뭐 마흔이 넘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10대 때 읽었던 책을 30쯤에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하면은 그때의 경험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책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차를 두고 다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한테 독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휴식입니다. 저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메타버스 공간으로 놀러 오잖아요. 그런데 독서는 머릿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어디로든 갈수 있는 그런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날 수 있는 어디로든 떠날 수 있고, 내가 가장 평화롭게 쉴수 있는 어떤 공간이 바로 독서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글을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한번 독서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독서에 대한 좋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평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독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책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저처럼 채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손 한번 흔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